그런데 조영 작가 배는 좀 독특한 어떤 성격을 가진 그런 작가입니다. 코레 차다시 플라스틱 사나스라를 드릴리 외제비를 드릴리지. 물론 나중에 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1994년도에 창설이 되어서 그동안 해외에서 16회, 근본이 17회가 되겠습니다만은 전시회를 가졌고 또 한국에서도 20여회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조영 작가회는 특징이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대 조영 예술을 외국에 소개하는 어떤 외교 활동, 문화 외교 활동 측면에서 일을 하고 있고 따라서 대한민국 외교 통상부에서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빈토크스 독선 돌트 크루시 다리에 올란 코레 차다시 플라스틱 사나츠 비릴리 신대의 카라를 유르드 드신다 부대파 다일 온네딘지 베이비티진의 초케스 부세리길레를 개집레스트렌 비릴리 토플룩두 베제니크네 부토플루 캔디빌리 가잔치 아마지라디 사데지 코레 차다시 큐트르누 차다시 사나츠는 다른토마 아마지라 쿠르루시 쿠르두 대부는 코레 드시시를 박하는 아젠다키 부 결투리의 벨륜에 21위야 파라 신데카데를 총 캐스 부세리빌레를 개체베스티비시오라 이르토 불루 그리고 2000년에는 앙카라에서도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국립미술관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2011년도 앙카라다 비르세리다 개체베스티비시오라디 오자만 대블레비를 세리사로는다 부세리기 그래서 회원 수가 40여 명이 정도 되고 전시 작품을 사실 전시를 굉장히 대규모로 개최하는 단체인데 사실 근본에 이 우리 정말 조그마한 우리 총영사관 갤러리에서 개최를 해주셔서 정말 총영사로서 감사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유엔들이 크르키시 유엔들을 사용하려나 그날때 오늘 세리기 야파르켄 교육 작품도 세리기 야피올랄 부대파 콘솔로스 미스 갈레리스 규축 올드이친 부셰키데 규축 작품다 야품학적이다 카드라 이내대 오늘 세리기 브라이게리 세리기 야프클라리친 부셰키메드리스 그래서 모든 작품들을 저희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공개하지 않는 우리 다른 갤러리 총영사관 내에서 좀 비밀스러운 곳까지 오늘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시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돌아이스의 부예를 빌어서 다로 오드이진 게네데비스 이체르데키 볼륨은 바시카 키시데레 비스 아침 뉴스 비스 기제리 빌리에리스 올리오 아마고 대파 이체르데키 에르데시 아침 시월두 그래서 여기서 전시회 보시고 다시 물론 다 대부분의 분들이 다 보셨습니다만은 이동을 해서 안으로 들어갔어도 작품에 대한 설명을 아마 해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SNL이 교육에 계시기 때문에 이치를 듣기 볼륨되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전시회 찾아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는 우리 양재훈 현대 조영 작가 회장님을 모셔서 말씀과 그다음 회원 소개를 오늘 와주신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회원들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이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총영사님과 그다음에 우리 그 영사관 직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세리길레에 미친 풀사트 사라얀 코리 바시 콘솔로스는 바시 콘솔로스 베디에르 메스 플란나 다시 그레드린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차려주신 그 교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온 이시템포라는 사람의 브라카를 게리 이슬람 미친 게는 하피니즈 다시 그레드린 그 우리 조영 작가에 대해서 총영사님이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조영 작가에는 그 세계 속에서 조영 언어라는 그 세계 공통의
그 소통을 위해서 그 조용세계 그 공통영어인 또 우리만의 어떤 표현 조용언어로 세계와 소통을 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들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지 코레차 다시 플라스틱 산업들을 위해 아픈다 바시 콘솔로스 조기실을 안 한대지 오늘 쓰지 않았던 게 두 말은 아마 비지 그룹은 부툰야다 큐트 산업들을 툰야다 산업들을 오르탁들을 위해 올란 그 플라스틱 산업들을 안 남으니라 디에르들을 둔냐이나 디에르 둔냐는 산하친나리라 일리티신 쿠르무 아마진이라 쿠르무 시베 분이진 아진의 자르시안 빌토 블루드 끝으로 그 우리 회원들을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그 형제나가 터키에서 전시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